태풍은 이상합니다. 적도와 가까운 저이도에서 발생하죠.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바다의 수증기가 덮여져 팽창하고 상승해야 하거든요. 그럼 기압이 내려가고 광범위하게 형성된 저기압 영역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게 태풍이죠. 그런데 태풍은 적도에선 생기지 않아요. 적도는 더 뜨거운데 말이죠. 이상하죠? 어릴 때 뺑뺑이란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반시계로 회전하는 뺑뺑이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돼요. 회전 속도가 바깥이 더 빠르잖아요. 가운데는 느리니까 이동하면 내가 힘을 받아서 빨라진 것처럼 느끼는 거죠. 사실 원래 빨랐고 여기가 느린 건데 말이죠. 회전하는 물체에서 회전축과 멀어지고 가까워질 때 생기는 이런 가상의 힘을 전향력이라 그래요. 지구는 거대하고 빠르게 자전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전향력이 생겨요. 고위도로 갈수록 회전축과 가까워지고 저위도로 갈수록 회전축과 멀어집니다. 저위도는 회전 속도가 빠르고 고위도는 느리죠. 그래서 광범위한 저기압 영역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전향력을 받습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는 서쪽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는 동쪽으로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이게 태풍이 강력한 이유예요. 하지만 적도엔 전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적도의 바람은 회전축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거든요. 평행하죠. 그래서 태풍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